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영어 공부를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정말 특히나 막막하신 분들께 제가 효과를 정말 정말 많이 봤었던 방법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을 때 공부 방법이라 공부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방법은 영어 듣기 활용하기 1편 Dictation Practice 받아쓰기 연습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정말 꾸준히 해온 방법이면서도 아마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단어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책이나 다른 교육 자료들을 활용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어학시험의 듣기 파트를 이용한다거나 MP3 파일이 수록된 그런 영어책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테드토크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는 매일 일정량을 조금씩 나눠서 양을 점차 늘려가며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딕테이션을 한 후에는 색깔 있는 펜으로 비교를 하면서 답안지를 맞춰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펜으로 열심히 받아쓰다가 시간을 조금 더 아껴보고자 나중에는 들리는 대로 이렇게 워드로 더 빠르게 입력해서 받아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노트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2년 전 자료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조금씩 눈에 띄게 많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이 방법 강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어 듣기 활용하기 2편 쉐도잉입니다. 이 방법은 듣기 실력도 늘면서 억양이나 끊어읽기 연습을 하는 그런 발음 교정을 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딕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전 따로 듣기 횟수 제한을 두진 않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일정량을 나눠서 외워질 때까지 원어민을 따라서 읽으려고 했고 이것도 저만의 작은 꿀팁인데 원어민 없이 저는 스스로 녹음도 하면서 좀 민망하지만 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발음 교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나 발음 교정하는데 쉐도잉이나 아니면 녹음하기 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세 번째 방법은 영문 기사나 잡지를 많이 읽어라입니다. 이 방법이 제가 그랬듯이 아마 영어 초보자분들도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쉽게는 도전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두렵고 좀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또 지금의 제가 되돌아봤을 때는 정말 말하거나 라이팅할 때 그 문장 구사 능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BBC 뉴스나 전공 논문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자료들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에 맞게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영어 레시피를 찾아보는 등 일반 저널이나 잡지를 이용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한달락에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이는 단어들이 더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적어두진 않았어요. 그 대신 비슷한 관심사에 관한 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아 이런 뜻이겠구나 이해할 때까지 연습했는데요. 매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사전의 도움도 없이 읽게 된지는 아마 3-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모방이 곧 창조? 이 말 참 유명하죠. 저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IELTS 파트 1이나 파트 2를 많이 활용한 편이고 요새 오픽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공인증 시험에서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관련된 파트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사실 전혀 필요 없고 인터넷에 모델 엔서라고 모범 답안이 정말 많이 뿌려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그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어구 같은 걸 강조해놨다가 그리고 기억해놨다가 다른 질문들에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 과가 될 때까지 모델 엔서를 그렇게 참고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IELTS 스피킹 점수를 따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또 뭐 영국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또 현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됐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진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영어 성적을 목표로 잡아도 좋고 크게 목표를 잡지 않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드토크를 하루에 한 개씩 시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 일기를 써서 책 한 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매일 영어 기사를 한 개씩 좀 더 보겠어 라든가 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취감의 크기도 다르고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뭔가를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크지 않는 목표라도 잡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작고 큰 꿀팁들이었는데요. 사람마다 사실 암기를 한다거나 단어를 외울 때 공부 방법이 제각각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단어장에 단어를 옮겨 적고 그리고 연습장에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외우는데 손은 아파오고 뭔가 단어는 또 잘 안 외워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는 좀 더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공부 방법을 도전해 본 결과 저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저한테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저처럼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도전을 해보셔서 내가 과연 사람들과 공부하는 게 잘 맞는지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내가 노트를 정리해서 공부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가장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다시 찾으셔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